신봉사는 어린 딸을 떠나보낸 후에 어. 낮이면 강두에 나가오고 밤이면 집에 돌아오.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난 뒤 마침 본처럼 묘한 여인 내려가 사는지 호가 뺑 박았다. 딸 덕분에 전국가 일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사람 알지 않게 자원 출가하여 갔다. 이 여인 내가 어떻게 입주전 머리가 굳던지 말로도 할 수 없던가 보더라. 그 신 불쌍한 신봉사 가사를 꼭 먹선질로만 당진을 하는디 이 여인의 행실이 꼭 이러었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이음지게 밥 부치기 종인 잡고 욕 자르고 초군들과 싸워 먹이 찬자며 이갈비와 배 끌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 울고 가는 행인 날에 담배 달라 실라먹이 끄더면 헬 끄더고 헬 끄더면 헬 끄더고 빼 죽으면 빼 죽어고 빼 죽으면 빼 죽어고 술 잘 먹고 청자 밑에 날짱 자기 나의 혼인 허양으로 단단히 믿었난 뒤 해담의 차르기가 신부실렁 참전하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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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들어서며 봉창의 힘을 대고 불이야 인연을 실려도 신봉사는 아무런 철을 모르고 나무칼로 길을 싹 돌려가도 모르게 되었다. 하루는 신봉사 돈께 손을 넣어보니 옆집 남편이 빙파 통께 옆집 남편이 없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천억의 외정은 살림속을 몰라.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고 고기 사고 떡 사고 담배 사고 뭐 이리저리 쓴 돈이 그 돈이 그 돈이 사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 돈이오. 술 고기 떡 담배 많이 사다 주더라. 기집 먹은 거 치먹은 거라더니 할 수 있는가. 하루는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신봉사 들어간지요. 황성서 맹인자치를 배설했는디 만일 잔치에 불참이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고 어서 급히 올라가라고 노숙까지 위주 신봉사 노소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뺑파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했는디 만일 잔치에 불참이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고 어서 급히 올라가라고 노숙까지 위주대. 어서 차비를 차리소 같이 올라가서 뺀덕이 내가 그 노비까지 챙길 작정은 여보 영감 옆필 종부라니 차이라도 말이라도 영감 따라가게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아닌 것이 아니라 다 봐도 우리 빙타 같은 사람 없더라. 열려다 열려 암 팽여지 행장을 챙겨지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도화동아 잘 있더라. 구름촌도 잘 있더라. 내가 인자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오랴 그냐 여보소 빙덕이네. 예. 킷술이나 좀 먹여주소. 머리 아파 못 가겠네. 빙덕이 내가 킷소리를 맞는디 어디서 들었다는디 경상도 매나리째 전라도 반메기소를 반반메기겠다. 허이가리는
지나가야 되면 펄펄 날아 이날이 시로 가령만은 안못 보는 봉사 가장 다리고 몇 날을 걸어서 황서을 갔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뺀득 내가 일색이여 이렇다 시 올라가다 일보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어 그때여 뺀득이라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맞아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도 마을 허였는지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빈둥이 내를 잠드구나 신봉사 새벽 등잠이 껴 이거 빈파 온열 삼복도이라 온열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 50이 쳐야겠지 빙파! 빙파! 아무리 부른들 도망간 옆에 내가 대답할 일 건데 신봉사 그제야 겁이 알칵나 여보소 주인! 허허 우리 마을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한밤에 어느 봉사와 밤길치 친다고 벌써 떠났소 아니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주인 녀석이 돼가지고 이제서 그런 말을 하여? 아 그 봉사와 네가인 줄 알았지 신봉사님도 네가인 줄 알았소 그도 그러겠다 아이고 인연 같구나 허허 허허 빈둥이 내가 갔네 그리여 야요 천하 의리없고 사정 없는 요년아 당초에 네가 버릴 테면 있던 곳에서 마타고 가제 수백리 다향다가 딸 부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 소냐 귀신이라도 못 때리라 요년아 또 그럴 줄에 몰랐다 아들아 내가 현철어신 확신도 죽고 살고 출천대요 내 딸 청이도 주인에게 작별하고 주막 밖을 나섰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빈둥이네
의심을 하고 세만 날아가도 땡턱이 된다 의심을 해 괄괄 열이 열두 골물이 한테로 할수 없자 천방자 지방자 월떡저 불쇼 강물이 백금저 건너 병풍설다 아육범범마조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지가 또 있나 진봉사 좋아 방긴다 복욕을 향으로 상하의 목을 월월 벗어 집행이로 눌러놓고 더듬 더듬 들어가 물에 붕덩 들단지며 시원하고 장에 좋다 물한 주먹을 덮어 지질도 껄껄 치고 또한 주먹 덮어 지어 엉덩이도 문질금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살 올라서 한들 이어서 시원하면 해유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